자, 혜원이 이제 기초 회화 시작합니다. 순서대로 좀 바꿀게요. 안녕하세요. 오케이, 시작할까요? Hello, Sam. Hello, Sam. 그렇죠. Hello, Sam. Hello 가지고 인사할 때 쓸 수 있겠죠. Hello랑 같은 뜻을 가진 말도 여기 나오죠? 그렇죠? 오케이, 다음. 오늘 안에 했던 거잖아. Hi, Anne. Hi, Anne. 그렇죠. Hi, Anne. Hi, Anne 해도 되고 뭐 해도 된다? Hello. Hello, Anne 해도 된단 말이에요. 상관없단 말이에요. 오케이, 지금까지 만났을 때 인사해요. 학교에서 다 배운 거죠? 그렇죠? 그 다음에? Goodbye, Sam. 그렇죠, Goodbye, Sam. Goodbye, Sam. 이번에는 헤어질 때 인사죠? 그렇죠, Goodbye 해도 되고 Bye, Anne. Goodbye 해도 되고 Bye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. Bye, Anne. 오케이, 혜원이 같으면 Goodbye 하겠어? Bye 하겠어? Goodbye. Goodbye 할 것 같아? 오케이. 계속해서 Good morning, class. Good morning, class. Good morning. Good morning, class. 오케이, 이거는 언제 인사야? 아침. 아침 인사지. Good morning. 됐습니까? Good morning, class. 오케이, 그래서 혜원이 쓴 거, 쓰기 시험 친 거 봤는데 오, 굿모닝도 아주 잘 썼어요. 쓰기 시험 오, 100점인데? 계속해서 굿모닝, 미스 쿡. 굿모닝, 미스 쿡. Good morning, Ms. Cook. 자, 한 가지 알려드리면 요게, 요런 게 있잖아요. 그럼 여자 선생님, 여자란 말이야, 여자. 어떤 여자인데 이름이 쿡이란 말이야. 근데 남자인데 쿡일 수도 있어, 이름이. 그럼 남자, 미스터 쿡은 미스터 쿡 이렇게 하면 이건 남자야. 됐습니까? 이거 MR이고 이건 미스터라고 읽고 그러면 남자분이란 말이고 이렇게 하면 여자분이란 말이야. 오케이, 그 다음 계속해서 Good afternoon. Good afternoon. 아주 잘 썼고요. 그다음. Good evening. Good evening. Good evening. 오케이. 뭐 한 6시 뭐 7시 좀 되기 전 5시, 6시, 7시 뭐 이쯤 하는 인사야. Good night. Good night. Good night. 자,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 하나 알려 주면요. Good morning. Good afternoon. Good evening은 다 만났을 때 하는 인사야. 근데 굿나잇은 헤어질 때 해야 돼. 왜냐하면 잘 자란 뜻이기 때문에. 됐습니까? 밤에 만났으니까 굿나잇 이러면 상대방이 되게 이상해 할걸? 만나자마자 헤어질 인사를 하다니 말. 그렇죠? 밤 9시에 친구 만난 일은 잘 없지만 만약에 밤 9시에 친구를 만났으면 만났을 때는 굿이브닝 하세요.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신나게 놀다가 나중에 이제 혜원이 나이 들면 한 10시, 11시쯤 좀 헤어질 때가 있겠지? 그치? 지금은 그때 헤어질 일은 없지만 그쵸? 그때 헤어질 때는 굿나잇 하는 거예요. 잘 자라고. 오케이, 잘했습니다. 간단한 오늘은 인사였고요. 이제 조금씩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 나올 거야. 네. 네가 이건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웠을 거야.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운 것도 슬슬 나올 거니까. 오케이, 4학년이지? 혜원이? 4학년. 그쵸? 지금 4학년이지? 오케이. 3학년인가? 네. 어, 그래? 지금 이거 배웠겠, 야, 1학기 때 배웠겠네, 이런 건. 기억이 잘 안 납니까? 네. 오케이. 수고했어요. 지금 배우고 있는 것도 곧 할 거야.